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색다른 컨텐츠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 유튜버 구독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IDPA 슈팅 스포츠를 취미로 즐기고 있는 거를 뭐 예전에 서바이벌 게임도 하고 지금도 좀 많이 참가는 못하지만 서바이벌 게임도 명맥은 유지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슈팅 스포츠를 많이 즐깁니다. 즐기면서 제가 주력으로 사용했던 총이 그전에는 그 하이카파 베이스의 총을 사용을 했어요. 에어소프트건을 사용을 했는데 요즘은 이 IDPA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글록들을 사용하게 되고 또 이 글록이 내구성이라든지 작동성이라든지 이제 에어소프트건에서는 하이카파나 글록 이 쌍대, 양대 산맥이잖아요. 근데 이제 하이카파는 조금 이렇게 좀 커요. 아무래도 그 실제적으로 실총을 이용하는 이런 그 경쟁 사격에서는 이제 하이카파 베이스, 그러니까 1911 베이스의 총들이 많이 유리하고 또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소프트건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글록을 많이 선호를 하게 되는데 이게 글록을 선호를 했을 때 글록을 쓸 수 있는 글록들이 좀 제한적으로 에어소프트건에는 좀 제약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W라든지 KJ웍스라든지 VFC 글록들이 가지는 이런 내구성, 집탄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들 때문에 주로 이제 제가 마루이 글록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사용했던 이제 마루이 글록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은 원래는 이제 그전에는 이렇게 마루이 글록 17 젠4의 RST 알루미늄 슬라이드가 올라가 있고 군기시 코리아에서 제작된 이 영접 조절이 가능한 프론트 사이트를 장착을 해서 우리가 IDPA에서는 이걸 SSP라고 하거든요. 스톡 서비스 피스톨이라고 하는데 IPSC는 이제 프로덕션이라고 할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있는 그대로의 총을 가지고 하는 요 걸 가지고 하다가 요 근래는 거의 이제 광학률을 올려서 사용하는 CO 캐리 옵틱이라고 하죠. CO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요거는 지금 노바 마루이 글록 17 젠4의 그 노바 슬라이드 RMR 컷된 노바 슬라이드가 올려가서 이 그 레드윈의 제품 코브라 제품이 올라가 있습니다. 요걸 또 한동안 사용을 했고요. 요 근래 이제 주력으로 사용하는 총은 바로 이 총입니다. 요 마루이 글록 17 젠5 MOS 버전이 나왔죠. MOS 버전이 나와서 요 제품 RST 스틸 슬라이드가 올라가 있고 코브라 CRO 최신 코브라 광학 사이트 이렇게 요 제품을 장착을 해서 지금 요 근래 이제 거의 요 녀석을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스틸 슬라이드다 보니까 반동도 세고 또 제가 몽골에 그 IDP 교육도 받고 실총을 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총의 반동을 그대로 조금이나마 이 반동을 좀 센 총들을 선호를 하게 되더라고요. 요 근래. 그래서 이제 쓰다가 이 글록을 우리가 IPSC 같은 경기를 보면 이제 오픈건이라고 해서 하이카파에 막 그 앞에 컴패세이드를 길게 달고 광학을 위쪽에 올리고 튜닝, 맥웰 달고 이런 튜닝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이 글록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착안을 했습니다. 근데 또 마루이 글록 17 젠5 MOS 버전이 지금 매물이 너무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젠4로 하려고 하니까 지금 제가 17 젠4가 이 두 종이 다 있는 상태에서 또 하나를 더 추가를 하기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제가 가지고 있는 VFC 글록 중에서 지금 어떤 제품을 쓰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선택한 제품이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제품이에요. 이 총들을 한번 옆으로 치워놓고 다시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요 제품은 VFC 글록 19X라는 모델입니다. 19X. 하부 프레임은 17 프레임을 가지고 있지만 슬라이드는 19 슬라이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 스틸 슬라이드가 올라가 있어요. 요거는 해외에 있는 진 에어소프트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그 RMR 컷이 된 스틸 슬라이드고 지금 요 위에는 고스트 RMR 어렵게 구했습니다. 고스트 RMR을 지금 장착을 해서 세라코트를 다 했습니다. 세라코트 색깔을 원래 이 색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19X용이 아니고 글록 45용입니다. 이 각인을 보면 글록 45용이고 아웃바렐 역시 이렇게 칼라파트 형태로 파란색으로 세라코트를 했습니다. 세라코트를 해서 요 제품은 솔직히 이 제품은 제가 슈팅용으로 쓴다기보다는 제가 이 그 19X를 좋아해서 지금 소장용으로 좀 쓰기 위해서 갖고 있는데 얘를 좀 세팅을 해서 완벽하게 작동성을 조금 끌어올린다라고 했을 때 제가 슈팅 매치에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무모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이제 19X가 좀 이게 이 이너바렐이나 이 바렐이 짧기 때문에 집탄이 17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했던 게 요거 이거 글록 17 젠 5 요율을 가지고 지금 해볼까 라고 좀 고민을 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IPSC 할 때 엄청 오래 썼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보면 IPSC 그 DVC 로고가 있죠. 같이 그 여기 보면 제 각인 이름도 있어요. 요거는 같이 저희가 그 제가 10차수 멤버 코스를 받을 때 그 같이 받았던 분이 그 에어소프트 업계 근무를 하시는데 GBLS 사에 계십니다. 계시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우리 멤버들한테 이렇게 각인을 해주셨어요. 아무튼 요거를 써볼까 했는데 요거랑 얘랑 제가 지금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VFC 글록 45에 DDP 스틸 슬라이드가 올라간 제품도 있습니다. 그 제품까지 해서 했는데 그냥 일단은 제가 뭐 오픈건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거창한 느낌이지만은 그냥 제가 좋아서 제가 제 손에 감기는 총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얘를 선택을 했습니다. 얘가 제가 개인적으로 얘를 조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얘를 좀 이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베이스를 가지고 세팅을 할 거고 지금 이거를 이너바렐을 확장을 하려면 이 앞으로 튀어나와요. 이 앞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제가 컴패스헤드를 하나 주문을 했어요. 자, 요 정도 길이로 컴패스헤드를 장착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제가 벤병장 인더스트리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제 돈으로 구입을 한 거기 때문에 뭐 광고는 아니고요. 요거는 왜냐면은 이거 그 19X도 젠 5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 각이 졌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딱 꼽으면은 요렇게 딱 맞게 좀 뭔가 일체형이라는 느낌으로 나옵니다. 요거를 장착을 했을 때 잠깐 이너바렐을 좀 연장을 하더라도 요 앞에 튀어나오는 거를 커버를 칠 수도 있고 또 얘를 장착을 하면은 칼라파트 역할도 하기 때문에 얘를 준비를 했고요. 논틸팅 바렐이 좀 필요했어요. 이 소음기 요거를 꽂기 위해서는 논틸팅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얼마 전에 광고 영상을 찍었죠. 이 그 요거는 고골스토어에서 제가 그때 협찬을 받아서 지원을 했던 제품들을 다 이제 구독자분들 총으로 제작을 해서 다 나눠드리고 남은 게 요게 한 개입니다. 일부러 제가 남겨놨어요. 이용용으로 쓰려고. 원래는 제가 남겨놓은 게 지금 17 젠 5용을 남겨놨어요. 19X용을 남겨놔야 되는데 구독자분들이 지금 그때 이벤트를 할 때 19X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제 거 포기하고 그걸 드렸는데 지금 17 젠 5용인데 지금 이게 장착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달아보고요. 길이는 좀 튀어나오는데 좀 많이 튀어나와요. 튀어나오긴 한데 요 앞에 요거까지 달라고 하면은 다 가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장착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장착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 쓸 거고 장착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거는 그때 가서 고민을 할 거고 그리고 그 다음이 요거 PDI 102mm 제일 긴 거죠. 요거 많이 튀어나옵니다. 요거를 쓰려고 하고요. 그리고 앞 그 호복고무는 메이플리프도 있고 뭐 저기 많아요. 제가 갖고 있는 호복고무 여부는 많은데 지금 요거 요거 4UAD 대만에서 나오는 유튜버인데 솔직히 제가 이걸 하나 쓰고 있는 총이 있습니다. 쓰고 있는 총인데 그다지 딱히 모르겠어요. 좋은지는. 근데 지금 하나 신품이 남아 있어서 요거를 지금 써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써서 집탄이 안 좋으면은 메이플리프로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요거 부합밸브 지금 예전에 사놨던 건데 이게 부합밸브라고 해서 안쪽에 노즐 안에 들어가는 밸브인데 요거 때문에 이게 노즐에 사용하다가 노즐이 박혀서 작동이 안 되는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요거를 장착을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요. 요거는 요즘 그 VFC 글록들 구매를 하시면 개선판에 포함되는 거예요. CPC 컴퍼니에서 요 부합밸브 만들어서 팔거든요. 요거는 또 제가 구매를 한 겁니다. 구매를 했고 지금 챔버를 지금 요 안에 순정 챔버가 아니고 요 안에 지금 쓰고 있는 챔버가 지금 저거 뭐야 제가 한번 뜯어 보여 드릴게요. 요 안에 지금 유니콘 챔버하고 이너바렐 PDI 겁니다. 이것도 이너바렐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생각은 요 메이플리프 거를 쓸지 유니콘을 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메이플리프 거를 쓸지는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가능하면은 지금 유니콘 거를 그대로 지금 사용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유니콘이랑 얘랑 호법 방식은 비슷하긴 한데 호법을 얘는
드라이버를 돌려서 할 거고 얘는 손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반동에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고 해서 유니콘사에서 나오는 챔버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얘는 또 빠져버렸네. 얘도 그리고 지금 쓸게. 그리고 하나가 이제 요 스틸 슬라이드다 보니까 지금 얘는 순정인데 제가 리코일 스프링을 좀 그때 교체를 했습니다. 스프링을 교체해서 좀 반동이나 이런 것들이 좋고 요 앞에는 이제 알루미늄으로 된 요 서스로 된 요 스테인레스 이런 이 제품 그 이거 뭐라고 하지? 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링도 바꿨습니다. 근데 지금 요거 프로암스에서 나오는 19X130%짜리 스틸 리콜 스프링 세트가 있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제가 이 제품은 뭐 다른 데 쓰다가 요거 카우카우 요 제품 카우카우사에서 나온 요 몇 프로짜리야 이건 몇 프로가 안 남아 있네. 몇 프로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요 카우카우에서 나오는 글록 19X용 이 리콜 스프링이 있습니다. 요거를 쓸지 지금은 제가 좀 고민을 해볼게요. 요걸 쓸지 요걸 쓸지는 장착을 해서 더 작동성이 좋은 녀석을 쓸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빠르게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조립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생각보다 102mm가 너무 긴 것 같아요. 지금 컴펜세이드를 달았는데도 지금 요 앞에 이만큼 튀어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요 컴펜세이드 이 앞쪽이 아마 11mm인가 12mm짜리 역나산지 정나산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 앞에 지금 이대로 두기에는 이너바렐이 너무 튀어나와서 지금 칼라파트를 하나 더
달든지 뭔가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여기 풀다운 바렐 장착을 했고, 요 컴패스헤드 장착을 했어요. 장착을 하고 부합 노즐 바꾸고 호복 고무는 4UAD 호복 고무로 교체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너 바렐은 102mm PDI 이너 바렐 102mm죠, 이거. 아니, 요 102mm짜리 초점이 102mm짜리 요 PDI 이너 바렐로 교체를 했고, 챔버는 유니콘 걸 그대로 썼습니다. 메이플 리프 거는 쓰질 않았고. 그리고 부합 밸브 교체를 했고, 그거 외에는 지금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근데 문제는 이제 가스가 있나? 다 넣는 거 확인 한번 격발. 볼트 스탑도, 슬라이드 스탑도 잘 걸리고, 가스 작동성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문제는 얘가 이제 비비탄을 넣고 발사를 했을 때 과연 제대로 작동이 될까라는 건데, 그거는 제가 사격장으로 가서 한번 집탄 테스트를 하고 나서 이제 영상을 마무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거 테스트 사격 영상을 하나 더 찍어서 이 편으로 나눠 올릴지는 아마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요걸로 이제 슈팅 매치도 한번 띄워봐야 되겠죠. 요게 이제 홀스터가, 이거 지금 진짜 너무 아깝네. 이게 몇 미리야? 이게 0.3 미리, 100미리, 100미리짜리도 튀어나올 것 같고, 98미리 정도 되는 거를 썼어야 되나? 아무튼 이렇게 써도 문제는 없는데 그냥 왠지 좀 찜찜하네요. 예. 그럴 것 같았으면 요 컴패스헤드를, 이거를 칼라파트 역할을 하는 이걸 할게 아니고, 요게 보니까 밴병장에서 요거는 저거 인더스트리에서 요거 도색할 수 있게끔 민자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걸 사서 이 바디랑 같은 색으로 맞출 걸 그랬어요. 근데 이 바디도 지금 세라코트를 제가 했던 거라서 이걸 맞추기가 그리 쉽진 않거든요. 아무튼 이거 튀어나온 것 때문에 영좀 마음에 걸리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맥웰을 장착을 해야 돼요. 맥웰을 장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 19X용 맥웰 파는 몰이 없더라고요. 혹시나 VFC 글록 19X용 전용 맥웰 파는 데를 아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댓글에 한번 달아주시면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집탄 테스트 영상이 바로 이어질지, 또는 두 편으로 나눠서 할지는 그때 가서 한번 영상 편집을 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